너무 리얼해서 손해하기 너무 징그러워. 환상 차림 같아 보이기도 하고. Rest in peace. 여기 할로윈 파티가 한창입니다. 하이랜디 마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미니버스에서 작년 할로윈에 이어서 할로윈 시즌2가 올해도 출시가 됐더라고요. 이 할로윈 시리즈는 작년에도 세 가지의 디자인에 한 가지의 레어만 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세 개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번들 버전으로 제가 구매를 해왔고요. 세 개만 또 롱폼에서 까기는 아쉽잖아요. 이 칵테일 시리즈도 입고가 됐길래 제가 같이 한번 까보려고 세 개를 더 구매를 해왔습니다. 해피아워라고 이름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좀 이른 시간에 들어가면은 술 한 잔을 무료로 주는 그 시간을 해피아워라고 하거든요. 무료로 받는 칵테일 이런 느낌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미니버스는 확실히 좀 키덜트를 겨냥하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쵸? 할로윈 홈파티 그런 느낌으로 미니어처들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언박싱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할로윈부터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팀버튼에서 비틀주스 영화가 나온 게 굉장히 해외에서 핫했거든요. 그래서 이 할로윈도 비틀주스 컨셉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히든도 비틀주스에 나오는 디저트류였어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요상한 괴물 음료수 같거든요. 오픈해보겠습니다. 와 이번 테이블 너무 귀엽다. 약간 이토준지 소용돌이 같기도 하고. 카탈로그 먼저 보시죠. 아 이게 여러분 머그펀치래요. 이건 컵이 진짜 귀여울 것 같아. 두 번째는 스푸키 케이크. 이게 이번에 제일 메인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덜트 컵스라고 묘지 컨셉의 티라미수 같아요. 요런 거는 한국에서도 한때 유행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요런 컵 같은데 땅처럼 티라미수를 쌓아놓고 요런 삽 스푼이랑 꿈트리 젤리 같은 거 올려서 먹는 게 또 유행했었는데 요거를 미니어처로 만들어보다니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자, 첫 번째 재료는 에버스 부키데이. 얍! 연보라색 휘핑크림이 나왔습니다. 짜란! 귀여워 휘핑크림. 그리고 시원한 가거름이 나왔고요. 두 번째! 짜란! 오! 이번에는 요 케이스 모양이 저번이랑 똑같은가 했더니 유령으로 포인트를 줬네요. 빨대랑 집게. 어! 보라색 빨대도. 발림! 짜란! 우와! 거미 벅스 나왔는데 구미 벌레죠? 근데 와 여러분 여기 처음부터 보이는 거 보이세요? 와 진짜 리얼하고 진짜 말랑말랑 하고 진짜 벌레 같고 징그러워요. 그리고 요거는 짜란 톡식 그린 애플이래요. 독성이 있는 청사과. 그리고 얍! 해골 트레이가 나왔고요. 찐찐 오늘의 하이라이트 써니데이 파티. 아 귀여워. 해골 모양의 컵이 나왔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한번 간단한 레시피대로 즐겨볼까요? 해골 트레이 위에 컵을 놔주고 젤리 먼저 한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까요? 너무 리얼해서 손해하기 너무 징그러워. 이런 엄청 지네 모양이랑 작은 거미 모양이랑 치 애벌레 같은 거랑 징그러 진짜 같아. 투톤 지네 말랑말랑합니다. 자 우리 벌레들을 맛있게 한 마리씩 투하해 주겠습니다.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이제 애플 주스를 넣어보겠습니다. 오 색깔 예쁘다. 그쵸 색깔 엄청 예쁘죠 여러분. 그리고 오렌지색 빨대도 끼워주고. 그리고 아까 이렇게 구부러진 벌레 있었잖아요. 얘는요 이렇게 걸어주는 거래요. 대박 디테일 보세요. 아 요 상태로 1차 경화! 나머지 하나도 후딱 만들어주겠습니다. 마침 이 트레이도 있겠다. 쏟은 걸로 해봅시다. 진짜 쏟아버릴까?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갑니다 여러분! 으아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진짜 언해피 모먼트. 여기에 진짜처럼 벌레들을 얹어주는 거지. 근데 오히려 젤리들은 이게 더 잘 보이겠다. 뭔가 진짜 벌레들이 살아서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해도 재밌겠다. 이런 식으로 얘는 좀 묻혀서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빨대도 흘러나와 있고 우리 휘핑크림도 미리 여기다 같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지. 아 근데 아까 얼음을 안 넣었었네. 덜 시원한 음료가 됐겠군요. 이 정도? 진짜 언에스테틱하게 약간 한상 차림 같아 보이기도 하고. 경화! 와중에 정상적이네. 예쁘게 경화됐어요. 생각보다 엄청 예쁜데요? 레진을 조금 더 얹어주고 휘핑크림 그냥 이렇게 쭉 얹어서 마무리. 얘도 경화시키자 경화. 짜란! 벌레 펀치 주스 완성입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예뻤어서 두 개 다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쏟아진 버전 어떤가요? 할로윈이니까 또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 가보겠습니다. 무덤 케이크다. 이게 제가 알기로 비틀주스 레어 버전은 요 통이 다른 색깔이래요. 미니버스도 저는 레어를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극악의 확률이긴 한 듯. 오피! 이 테이블도 귀엽잖아. 거미줄 유리잔.
우와! 아, 이 시리즈는 역시 이런 디테일이 진짜 귀엽죠. 그리고 두 개의 거미줄 코스터가 들어가 있었고요. 똑같은 거를 두 개 이렇게 넣어주면 하나를 쏟아버리고 싶잖아. 아, 뭐야, 귀여워. 진짜 꿈틀이 같아. 진짜 귀엽다, 이거. 그리고 크리미 밀크 초콜릿. 티라미스를 만들기 위한 밀크 초콜릿. 얍! 초콜릿 파운드 케이크. 우와,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RIP, Rest in Peace라고 하죠. 서양에서는 묘비에 뜨는 문구거든요. 묘비 비스켓까지. 마지막 삽! 진짜 기대 중인데. 아! 삽스푼입니다. 귀여워, 귀여워, 삽스푼. 그럼 우리 흑 묘비 티라미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 진짜 파운드 케이크 같죠? 엄청 단단한 슬라임 느낌이에요. 진짜 흙처럼. 멀쩡한 거 한번 먼저 만들어 볼까요? 흙을 퍼주겠습니다. 진짜 흙 같아. 하고 일단 다져주기. 적당히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울퉁불퉁함이 있어야 흙 같지 않을까? 밀크 초콜릿 시럽. 이대로 1차 경화! 경화시키는 동안 쏟은 거 바로 하나 해볼까요? 진짜 이것도 언에스테틱하겠다. 흙을 이렇게. 근데 이거 흙 푸는 재미가 너무 재밌는데요? 확실히 슬라임이 촉감놀이의 강자인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좀 흙이 쏟아진 느낌의 초콜릿 레진을. 레진이 안 나오는데? 레진이 나와야지 이 흙이 고정이 되는데.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섞어서 쏟아볼게요. 가까이서 보면 무슨 파운드 케이크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쨌든 다 먹은 티라미수가 쏟아지고 기대했던 꿈트리 젤리 잘라보겠습니다. 와, 진짜 리얼하다. 꿈추리 젤리들을 올려줄게요. 올려 올려. 묘비 비스켓까지 야무지게 올려봅시다고요. 귀여워. RIP랑 바이가 있네. Rest in peace. 삽까지 야무지게 꽂아서 이대로 경화시켜보겠습니다. 얘도 2단 만들어줄게요, 바로. 한 번 더 경화시키고 짜란! 쏟은 거 완성되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진짜 더럽죠? 근데 귀여운데? 마음에 드는데요, 쏟은 버전? 자, 우리 멀쩡스 버전도 여기서는 사실 이 흙만 올려서 마무리하라고 하는데요. 고정이 안 되니까 레진 올리고 슬라임이랑 레진을 섞어서 좀 진흙으로 만들어줄게요. 묘비 꽂아주고 꿈트리들 얹어주고. 꿈트리가 진짜 포인트야, 이거는. 너무 귀여워. 삽도 꽂아줘야 되는데. 좋았어. 경화! 짜란! 완성되었습니다. 확실히 위에가 슬라임이라서 살짝 불안불안해요. 아, 너무 귀엽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멀쩡한 거 취향이세요? 쏟은 거 취향이세요? 얘는 쏟은 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자, 그럼 할로윈 마지막 공 케이크 버전! 아, 이거 뭐야. 이것도 귀여워. 이야, 글레이즈. 보라색 글레이즈인가봐요? 짜란! 아, 귀여워! 박쥐 토퍼랑 아이싱 웹이래요. 아이싱 된 거미줄. 얍! 짜란! 우와, 엄청난 케이크 스탠드. 와, 케이크 스탠드 퀄리티 엄청 좋다. 짜란! 아예 이렇게 모양이, 우와, 2단 케이크인가 보죠? 엄청 귀여운 스프링클 연두색 주황색 버전까지. 그리고 케이크 커팅 칼이랑. 아, 이번 케이크는 좀 간단하면서도 귀여울 것 같은데요? 줄무늬 스트라이프 케이크를 얹어주겠습니다. 요렇게 가운데 맞게 정확하게 배치해주고 보라색 글레이즈를 이렇게 여기 위에 이제 뿌려줍니다. 오, 뭔가 시럽이 만화 시럽처럼 점도 있게 뿌려지네요. 엄청 형광색이야,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 스프링클! 얘를 자연스럽게 뿌려줄게요. 이대로 1차 경화! 다시 털어주고 윗부분에 보라색 글레이즈를 뿌려 뿌려. 거미줄 아이싱! 위에 이렇게 얹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박쥐 토퍼도 구멍이 있었던 데가 있었거든요? 반쪽 이렇게 꽂아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스프링클 토핑까지. 이대로 다시 경화만 시켜주면 짜란! 스푸키 케이크 완성입니다! 진짜 귀엽다! 여러분은 지금 할로윈 시리즈 중에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아, 왠지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따가 실바니안 할로윈 파티 해줘야겠구만. 자, 이제 아쉬운 마음을 담아 우리 해피아워 시작하겠습니다. 얘는요, 옛날에 그 카페 시리즈처럼 엄청 작은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이건? 술통 컨셉인가? 우와, 우와. 바로 유리 잔이 나오고요. 오, 대리석 느낌의 테이블 보세요. 대박인데? 카탈로그 봅시다. 우와. 종류는요, 널티 마티니. 오, 이거 올리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버전이에요. 엄청 고급져 보이네요. 그리고 올드
패션 코스모폴리탄 이게 좀 예쁜 것 같죠. 이것도 에스프레소 마티니 이것도 예쁘죠. 어 나 이거 나왔나? 대리석 요거 아까 쟁반 같은 거 난 테이블인 줄 알았는데 쟁반이었나? 그리고 모스코 뮬 라벤더 진토닉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우와 나 이거 갖고 싶다. 라벤더 진토닉 마이타이 블루 하와이라는 칵테일입니다. 아 이거 우산 미니어처 너무 귀엽겠다. 이거 너무 궁금해요. 망고 마가리타 그리고 팔로마 와 이건 제가 처음 듣는 칵테일인데 이게 제일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레어 같아요 여러분. 데킬라 샷 보세요. 이 황금 문어 보세요. 이 데킬라 여러분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 채널은 전체 이용가기 때문에 술 미니어처를 다루는 거지만 지나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그리고 비얼 스테인 이거는 완전 그 버터 맥주 같네요. 해리포터 버터 맥주 그쵸. 자 뭐가 나왔나 봅시다. 잔을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오피 긴 잔이네. 컵 코스터도 두 개가 들어가 있었고요. 빨대 두 개. 여기도 손잡이 같은 게 들어가 있네요. 여기 손잡이 넣는 게 있었나? 아 뭔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스탠드용으로 넘어지지 않게 쓸 수 있는 건가 봐요. 헐 라벤더 나왔어요. 쉐이크 잇 업. 아이스 큐브. 와 이것도 근데 되게 고급지게 디자인이 바뀌었다. 똑같은 얼음이면서 라벤더 진토닉이 나왔습니다. 와 진토닉 대박. 바닥에서 이렇게 멋없게 칵테일을 제조하면은 아쉽기 때문에 자 해리포터의 테이블을 가지고 왔습니다. 쟁반 위에 이거를 쏟기는 좀 안 예쁠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섞어서 나만의 칵테일을 만들어보고 일단 멀쩡한 거 하나 만들어보겠습니다. 라벤더 진토닉 넣어주겠습니다. 색깔 너무 예뻐. 나중에 한번 향이라도 맡아보고 싶긴 하다. 여기에 이제 얼음을 넣어주겠습니다. 여기는 집게도 뭔가 이렇게 두툼해. 라벤더도 라벤더 진짜 예쁘다. 짜잔 오 이 깨알 같은 보세요 여러분. 라벤더도 하나 멋들어지게 꽂아주겠습니다. 오 예뻐 빨대도 하나 꽂아주면 이대로 경화시키면 라벤더 진토닉 완성입니다. 경화 듣는 동안 다음 거 오픈해볼까요? 오 여러분 이거는 21 플러스예요. 18세도 아니야. 우와 또 새로운 거다. 투명 쟁반이네요. 멋들어진 까만 코스터랑 잔을 먼저 볼까요? 오, 잔 완전 예뻐. 완전 칵테일 잔. 짜잔. 오 이건 얼음. 검은색 빨대 두 개 나왔고요. 과연 아 오렌지랑 체리 통이에요. 아 귀여워. 와 진짜 귀엽다. 우와 오마이갓 so cute. 이게 칵테일이겠죠? 마이타이. 사실 마이타이 몰라요. 이 병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태까지 이 레진 들어가 있는 병은 거의 다 그냥 그래서 버렸었는데 얘는 놔둬도 귀여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병 신경 쓴 게 너무 귀여워. 진짜 오렌지 펀치 같다. 얼음 아까 미리 뜯어놓은 거 있었으니까 이거 계속 사용해서 얼음도 넣어주겠습니다. 얼음 넣어주고 아까 우리 오렌지 있죠? 오렌지를 하나 꺼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렌지를 진짜 칵테일 잔에 꽂는 것처럼 이걸 직접 잘라줄래요. 너무 귀엽죠? 얘 꽂기 전에 체리도 좀 넣어줍니다. 하나, 두 알, 세 알 정도 넣어줄까? 오렌지도 끼워주고 이런 식으로 귀엽죠? 마지막으로 갈 때까지 꽂아주면 마이타이 칵테일 완성! 경화시켜줄게요. 와중에 라벤더가 완성되었습니다. 우와 진짜 예쁘다. 자 여러분 마지막 칵테일입니다. 과연 어떤 칵테일이 나올 것인가? 짜잔! 안 돼! 3개를 샀는데 중복이라니. 나중에 이렇게 마이타이까지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귀엽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했듯이 지금 하나씩밖에 안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거 두 개를 섞어볼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마이타이 라벤더 진토닉인 거죠. 마이타이 먼저 조금 넣어주고 얼음도 먼저 좀 넣어줄게요. 빨대로 먼저 넣어주고 체리랑 오렌지도 하나씩 밑에 넣어줄게요. 오렌지가 들어갈라나? 오렌지를 반으로 잘라 넣어야겠다. 여러분 중복 나왔다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새로운 저만의 새로운 칵테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라벤더 진토닉을 위쪽에 마저 채워주겠습니다. 아니 라벤더 진토닉 색깔이 너무 예뻐. 섞이면 안 돼. 얼음도 좀 올려주고 라벤더도 마이타이 라벤더 진토닉이기 때문에 라벤더 빠지면 섭섭하죠. 마이타이 라벤더 진토닉 경화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정한 칵테일을 마지막으로 할로윈 파티 준비 완료입니다. 자 우리 귀여운 실바니안들 파티해주러 가볼까요? 짜란 여러분 여기 할로윈 파티가 한창입니다. 제가 지금 어른 실바니안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그냥 몸통만한 칵테일을 하나씩 지어줬고요. 마침 제가 엄청나게 귀여운 이런 유령 옷을 받았거든요. 너무 귀엽다 그쵸? 조명이 조금 무서워서 죄송합니다. 컨셉이 진심이라. 빨리.
귀엽. 손도 뺄 수 있어. 진짜 귀엽다, 그쵸? 이걸 이렇게 파티 탁자에 난입해서 엉망진창이 된 파티 테이블. 이런 식으로 실바니안 할로윈 이벤트존까지 완성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든 것 중에서는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컨셉에 진짜 너무 충실하고 귀여운 미니버스 할로윈 시리즈였는데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